그럼 나는 탄단지 얼만큼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몸무게랑 체지방률을 입력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80kg야. 80kg에 내가 지금 체지방이 한 18%야. 그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아래 기초대사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 기초대사량이 계산이 되었으면 내 그러면 활동 개수를 알아야 돼요. 몸무게 80kg예요. 체지방 18%예요. 그럼 나는 탄단지 얼만큼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단백질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얼마큼 먹어야 돼요? 지방 얼마큼 먹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 그거 뭔가 이상한 거야. 아마 얘기를 해주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체중 키로당 막 6에서 12. 그러니까 레인지가 엄청 넓을 거야.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야. 레인지가 엄청 넓을 거야. 그 이유가 내가 80kg야. 내가 체지방이 18%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럼 이 두 사람이 먹는 양이 똑같을까? 다르죠? 달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실제로 해보자고. 이거는 그 활동 내용이에요. 요거 입력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자요. 걷는 거는 안 해. 난 안 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 업무를 8시간을 해. 그리고 운동을 2시간을 해요. 그리고 밥을 2시간을 먹어. 출퇴근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한 2시간 써. 그 다음에 휴식 2시간을 해. 그럼 이 사람의 활동 개수는 1.5예요. 이 활동 개수가 뭐냐면 내 기초 대사량에 얘를 곱한 수치예요. 그럼 이만큼이 내가 추정하는 하루에 쓰는 칼로리 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반대야. 사무업무 말고 나는 좀 그 돌아다니는 예를 들면 뭐 서빙이라든지 아니면 좀 서서 일하는 그런 거를 좀 한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좀 종류가 있어요. 약간 좀 서서 돌아다니는 업무가 2.5예요. 2.5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무 업무를 하고 이 사람은 서서 돌아다니는 업무를 해. 그럼 칼로리 차이가 얼만큼 날까요? 이 사람은 2695kcal를 쓰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350kcal야. 엄청 차이 나죠. 그만큼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출퇴근하는데 막 계속 서서 있어야 되고 막 지하철 환승하고 갈아타야 되고 버스 타러 가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활동의 일부예요. 내가 평소에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 운동을 안 해.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해. 휴식을 4시간을 해. 그랬을 때도 운동하는 사람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써요.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누군가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몸무게 80kg야. 그러면 이제 체지방률 18%야. 그랬을 때 이제 립매스업을 할 거야. 2695칼로리가 나왔잖아요.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정치예요. 확정이 아니야.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서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이런 영양성분비 있잖아. 식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 이게 100%가 아니라도 괜찮아. 80%에서 120%까지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식품 자체가 그 칼로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을 못해. 내가 만약에 2000 이렇게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500칼로리에서 2900칼로리 이렇게 레인지를 두셔도 돼요. 두고 계산을 내가 일단은 식단을 짜보고 먹어보면서 내 체중 변화가 만약에 체중이 점점 서서히 빠져 아니면 뭔가 체중은 별로 안 빠지는데 내가 약간 좀 무기력해져. 그럼 칼로리를 살짝 더 높이셔도 돼요. 이게 어느 날 내가 월수금 2500 먹고 화목토 2900 먹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체중이 왔다 갔다 안 해. 우리가 항상 어떻게 똑같은 식단을 먹어. 항상 다르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 체중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일정한 거를 유지를 하죠. 우리가 적게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좀 적게 쓰려고 해. 그리고 더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해.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먹거나 지속적으로 적게 먹었을 경우에는 체중 변화가 당연히 있지만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랬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립매스업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레인지를 주는데
저는 조금 더 적게 먹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2400까지는 아니고 제일 추천하는 칼로리가 2500에서 2600kcal 정도예요. 제일 추천하는 칼로리가. 그러니까 한 100에서 200 정도를 적게 먹어주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해요. 림메스업 할 때는. 그 반대로 벌크업을 한다. 조금 더 많이 먹어주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무식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플러스 200에서 300 정도 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2900에서 3000kcal죠. 이 정도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과 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수합이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건 칼로리야. 물론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적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외이긴 한데 내가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먹어준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고 일정량의 지방을 먹어줘도 돼요. 칼로리나 탄수화물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가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합성이 되고 내 생체 조직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라고 탄수화물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